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 주식대장이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내내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렇게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안내드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뉴스가 하나가 떴었죠. 자, 일단은 요거 하나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유한양행 길리어드와 5년 전에 메시 신약 맺었었던 이 계약권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반환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 한 2% 정도가량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간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가게 되었다가 고점 부분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짠!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요 텔레그램방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 이거 지금 보면은 이 유한양의 요 신약 계약 해지 반환권이 이게 그렇게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인가? 사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한양에 왜 투자합니까? 왜 투자합니까? 이거 길리어드랑 이 메시 신약 관련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자, 해외에서 지금 이 랭라자 관련해가지고 매출 전망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가 자체도 지금 16만원이 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아니 고작 이거 메시 신약 관련해가지고 이거 계약 해지된 게 주가를 하락시켜?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이거 뉴스 띄워드리게 되면서 오전부터, 아니 우리 유한양의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장 초반에 요거 차트 보여드리게 되면서 이게 -2.71% 되었거든요. 오늘 오전장에. 자,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아니 장시작 1시간 경과 되었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 결국 고점 뚫지 못하면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과 함께 약세로 재차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분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유한양의 주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메시 신약 관련해가지고 이 계약 해지 관련권이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재료가 아닌데, 이게 과연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속임수를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이 부분이 가장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얼마 정도가량 지금 요 라인권에서부터 요렇게 둘, 셋, 넷, 정확하게 거의 한 3시간 정도가량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650억 정도가량 매도세를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라인권을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요 동그라미 부분 안에서 제가 쳐드렸었던 부분이 요 박스권 하단선,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선, 요 라인권에서 지금 요 라인권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자, 45분 차트입니다. 분봉상 전고점 부분부터 외인들이 650억 정도가량의 매도를 꾹꾹 누르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매도세에 밀리느냐, 아니면 매도세에서도 바로 아래에서 붙어있는 지지 라인권에서 버텨주게 되면서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느냐, 오늘 장 막판까지 제가 지속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 안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유한양의, 자 보시죠. 자, 방금 전에 실시간으로, 자 유한양의 보면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차트를 보내드렸었던 거, 요 라인권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권 보이시죠? 박스권 상단선, 박스권 하단선, 요 라인권에서 현재 요 생명선에서 바로 치고 맞고 지지라인 형성해주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치고 올라가준다고요. 자, 근데 치고 올라가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자, 정확하게 안내드린 부분에서 지지라인 형성하고 튀어 올라주네요. 당연히 그대로 홀딩이죠. 그리고 오후장에서만 현재까지 600억 정도가량 저가 매수세 달라붙어줬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650억 정도가량 이 세력 노무들이, 자, 외인들이 650억 정도가량 매도를 넣으면서 꾹꾹 눌러주고 있었다고요, 이때. 그래서 주가를 쭉쭉쭉쭉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자전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650억가량을 장 초반에 내리면서 개인 투자들을 속이고 나서 다시 600억가량의 저가 매수세를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반등세를 가져가주고 있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정확하게 30억 정도가량 추가를 했으니까 한 700억 정도가량 현재까지, 저 현재 지금 오후 2시 58분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요 메시 계약 해지권 관련해가지고
겁을 줬다고요. 개인 투자자들 좀 빠지라고. 그래서 와 우리 내릴 거야 겁주다가 정확하게 생명선에서 생명선까지 650억 매도 때려가지고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매도 때렸다가 주가 눌렸다가 어느 순간 생명선에서 끌어올려주게 되었는데 현재 얼마 다시 매수했다? 700억 매수. 겁먹으시면 된다 안 된다? 겁먹으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 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매출 성장세는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유한양행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2조라고요. 12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인데 자 시가총액 자체가 12조인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렉나자 관련해가지고 요 폐암신약이 국제 표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 신약보다 월등하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25년도 매출 자체가 지금 2024년도에 사실 엄청난 계약권을 성사를 했어요. 그죠? 이 신약 관련해서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이번에 진행했었던 것보다 200%? No. 300% 이상의 매출 상승 기대감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매수는 이미 진행했었고 계속해서 뭐 안내드리고 있어요. 홀딩 의견 안내드리고 있었다. 그죠? 자 보시게 된다면은 저 주식대장 빈말 안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죠? 보시면 자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거 유한양행 기업가치수 렉나자 FDA 승인이랑 대규모 수출 계약 그 다음에 자회사 이윤 온시 IPO에 대한 기대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차트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유한양행 홀딩 유지입니다. 그죠? 차트 분석과 수급 패턴 분석 매일매일 10월 1일부터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시나리오까지 다 짜다렸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때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쭉쭉쭉쭉 홀딩 다 홀딩이에요. 유한양행 홀딩 그죠? 자 유한양행 23 지지받으면서 마이스 강의 유입 중입니다. 당연히 홀딩 유지 시총 20조 향해 고고 10월 4일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유한양행 홀딩 보이시죠? 10월 10날도 유한양행 20선 지지받고 재차 상승 흐름이 이어갑니다. 수급 패턴상 세력들 빠져나가는 거 없기 때문에 홀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이시죠?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쭉 실시간으로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낙오되시지 않게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요거 제가 텔레그램 방 요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도와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문자 주시는 분들 모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요 텔레그램 방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대응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문자 주시는 분들 010-5073-7491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 모두 요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유한양행 계속해서 끌고 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낙오되시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유한양행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문자로 유한 또는 대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죠? 자 여기 링크 받아가지고 요 유한양행 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 안에서는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급등 종목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립니다.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종목 추천,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부분 그 다음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유한양행 이렇게 매매 전략 짜드리는 것 부분 모두 이 안에서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해드린다. 오케이? 텔레그램방만 들어오시면 링크 받으셔가지고 요 들어오시면은 이 안에서 종목 추천도 무료로 해드리고 종목 진단도 무료로 해드리고 이 유한양행 관련해가지고 제가 리딩 해드리는 것도 무료로 해드린다. 아시겠죠?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유한 또는 대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거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요 9시까지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종목도 맨날 추천을 드려요. 자, 보시면 어제도, 오늘은 금요일이라 추천 안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은 어제 목요일날도, 목요일에도 정확하게 장 시작하기 8시 50분 그죠? 전에 추천주라고 해가지고 동원시스템즈, 대웅제약, 대웅, 한정KPS, 효성중공업, 동국산업,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켄바이오, HK이노엔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모두 차트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스마트머니 물량만 유입되어 준다면 여부 체크를 하면서 안내를 드리겠다. 자,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10월 10날이에요. 보이시죠? 10월 10날. 자, 10월 10날이에요. 자, 보이시죠? 장식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자, 아래 쭉 제가 실시간으로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종목군들 실시간 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다 홀딩 유지 안내 드렸던 거. 어제도 이렇게 유한양행 홀딩 유지 안내 드렸다고요. 그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 다, 그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드린다. 자, 그래서 이때 요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이거 해서 이때가 아침 9시, 어제 아침 9시 50분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효성중공업 2%, 동국산업 보합권, 동원시스템즈 0%, 한정KPS 보합권, 한올바이오파마 시작하자마자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 바로 급등 나왔어요. 리가켄바이오 여러분들 이때 주목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때 많이 안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추천드리고 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효성중공업 2% 그죠?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보합권으로 했고, 자,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 효성중공업, 한올바이오파마, 리가켄바이오, 대웅. 오케이? 자, 효성중공업, 얼마? 2%. 그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바로 1%에서 10% 올랐으니까, 이거는 됐고, 리가켄바이오, 여러분들, 0%. 그죠? 0%. 이거 기억하세요. 자, 대웅제약, 4%. 대웅, 시작하자마자 1%에서 5%로 바로 올랐어요. 1시간 만에. 이게 지금 추천드리고 나서 1시간 만에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익 다 났다고요. 추천드린 종목군들 다 났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이죠. 자, 주식은 이렇게 쉽게 해야 됩니다. 어렵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 그냥 매수하셔라, 홀딩하셔라, 매도하셔라,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 크게 나오신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쭈쭈쭈쭈쭈쭈 설명을 드렸다가, 자, 중간에 HK 에노에는 그냥 한번 요거는 패스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종목 진단까지 해드려요.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텔레그램 안에서. 자,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쭈쭈쭈쭈쭈 다 실시간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다가, 저 HLB고 흥구석유고 하다가 이제 정확하게 몇 시입니까 이거? 3시 14분에 뭐 해드립니까? 이렇게 추천드렸던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아까랑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한올바이오파마 10% 그대로였죠. 아까 아침 10시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5시입니다 15시 하루 만에 차트,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 단타 종목 추천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동원시스템즈 보라고 했었죠. 아까 6%로 올랐다 안 올랐다, 그죠? 자, 대웅제약 아까 그대로고, 여러분들 대웅 어떻습니까? 대웅 아까 분명히 4%대였거든요. 아까 4%짜리가 다시 한번 10%까지 급등하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 대비 1%로 시작해가지고 10%까지 상승합니다. 단타 종목은 이렇게 돼요. 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장 시초가가 1%였다가 10%로 급등했다고요. 하루에만. 자, 효성중공업 3% 상승. 리가켄바이오 아까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들? 0%.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9%까지 상승했다 안했다? 급등을 했다. 그리고 동국산업과 한정KPS는 보합권으로 마감. 여러분 추천드린 종목군들 이렇게 다 급등했습니다. 얼마만에? 하루만에. 어디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 추천을 준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직접 두 눈으로 보셨나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천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거짓 없이, 편집 없이, 꾸밈 없이 진짜로 이 전문가가
실력이 정말로 좋은 건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다 편집하나요? 이거 다 편집해요, 이거? 이거? 어제 하루에만 했던 거? 보냈던 거? 이거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지금 똑같이 하죠? 그죠? 이걸 어떻게 다 똑같이 할 수 있죠? 요렇게 추천드리고 나서 그만큼 제가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께 유한양행도 자 유한양행 종목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 안내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유한양행 중도에 낙오되지 않으시게끔 우리 왜냐면 중간중간마다 세력들이 지금처럼 뉴스 살포한다고요. 어떤 살포 겁주기 꼬시기 낙오되지 않게끔 홀딩 의견 그 다음 정확하고 명확하게 실시간적으로 분석해드린다고요. 지금 얘네가 진짜로 세력들이 주가를 뺄 건지 아니면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겁주면서 흔들려고 하는 건지 홀딩하셔라 의견 드리면서 시가총액 20조 시가총액 20조까지 저는 사실 20조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 전략까지 텔레그램방에서 안내를 드리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까지 자 요렇게 무료로 이 안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려요. 그리고 종목 진단까지 야 이게 기똥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말이죠 1,000만원짜리 1,000만원 상당의 무료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려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주식대장 꾸밈없이 거짓없이 말씀드리다고 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요거 하나 보이실까요? 제가 어제도 이거 어제죠 어제 10월 10일 날 우리 이선땡 우리 주주님을 위해서 이선땡 주주님을 위해서 보이시죠? 우리 이선땡 주주님을 위해서 종목진단 보내드렸어요. 이분이 지금 삼성전자로 지금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종목진단 해드렸습니다. 많이 물려 계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도 제대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종목진단 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종목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이렇게 다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때 뭐였습니까? 오후 1시 44분에 자 종목진단 브리핑이고요. 우리 주식대장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의 고민상담 종목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종목진단은 안되기 때문에 이름과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정확하게 드려요. 자 메이저 증권사 다수의 PB분들의 이야기까지 저 주식대장의 종합진단 의견도 그렇고요. 여기에 더해서 메이저 증권사 다수의 PB분들께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죠.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에요. 어디서 제가 막 따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도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움직이죠. 어디서 뭐 저는 어디가 막 따와가지고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정말로 미래에셋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서 아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한양행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유한양행 아까 650억 매도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외인들이 물량 다 사고 있다고요. 지금 거의 한 보시면은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한 750억 정도가량 물량 잡고 또 끌어올리네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도 안다고요. 여러분들 아직 잘 안 끝났어요. 움직이고 있는데도 명확하죠? 정확하죠? 자 종목 진단할 때 있어서 제가 이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차트 진단 분석 완벽하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력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 삼성전자는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진짜 큰 집단 세력 우리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 세력들의 정확한 매집량과 그 다음에 세력 패턴 세력 수급 패턴까지 완벽하게 짜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큰 그림으로서 어떻게 하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적인 분석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저 주식장이 삼성전자 차트 분석 및 종합 진단 내용까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자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8만원부터 6만원까지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 HBN3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팩트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8만원에서 6만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대신에 여태까지는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2024년도 말과 2025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매출 성장 부분을 가지고 주가는 선반영할 거기 때문에 이제 2024년도 말에 우리는 주가가 어느 정도 진바닥을 형성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쇼스키즈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내용과 함께 차트 이 빨간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차트적인 부분으로서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앞으로 이런 식에서 어느 기간 안에 어느 부분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펀더멘탈적인 부분 컨센서스, 그 다음에 실정, 실적 거기에 플러스로 PER 차트와 PBR 차트까지 완벽하게 허투루 하지 않았다. 이 무료 종목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막 허투루 하지 않는다. 종목 진단 자체도 기깔나게 한다. 그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자, 이게 뭐냐면요. 저 주식대장만의 종합 의견만으로도 500만원의 가치를 하겠다. 근데 다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기깔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식대장이 하는 부분도 500만원의 가치퍼치를 하지만 자, 추가적으로 메이저 증권사 PB분들의 종합 의견에 대한 내용을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링크를 가져왔다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주식대장이 이제 미래에서 10년 동안 PB 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 인맥 같은 부분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최전선에서 정보를 받는 메이저 증권사 PB분들 그죠? 최전선에서 정보를 받는 이 PB분들한테 보시면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신영증권, DB투자, 현대차증권, 흥국, 그 다음에 대신, 한국투자,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SK증권, 하나증권, 하나투자증권 메이저 다수 증권사 PB분들의 종합 삼성전자에 대한 진단을 제가 의뢰를 했다고요.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얘네 이 PB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자, HBM3 8단 인증 성공 여부가 키가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3분기 실적은 하회로 가져갔을 거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11조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자, 그 다음에 HBM3 8단 인증 성공 여부가 키가 될 것이고 HBM4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25년도 성장 예측 가능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12단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2025년도 매출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주가는 먼저 선 반영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텐데 그 목표하는 그 상승 가격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종합 의견에 대한 내용의 링크를 보내드렸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목 진단까지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제가 따왔다고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종목 진단도 우리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한양행은 요 텔레그램방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요. 그냥 그리고 유한양행 말고 만약에 혹여라도 개인적으로 매수하신 종목 중에서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그럼 종목 진단 방금 전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기깔나게 해드릴게요. 자, 주식대장의 의견과 종합 의견과 플러스로 메이저 증권사 PB분들 제 종합 의견까지 세트로 천만 이거는 진짜로 어디 가셔서 1,000만 원 주셔야지만이 받아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증권사 가시면은 이만큼의 수수료 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주식대장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주주 여러분들께는 제가 다 뭐한다 무료로 해드린다. 종목 추천까지 아까 보셨죠? 매일매일 단타 종목까지 거기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텔레그램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유한양의 주주 여러분들 낙오되시지 않게끔 종합 선물 세트 드리고 있다. 들어오셔라.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뭐 수익 못 보시고 이런 선물 못 받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010-5073-7491 번호로 저는 문자로 유한 또는 대장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차별 없이 그냥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소통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모든 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 도와드릴게요. 종합 선물 세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장 마감까지 2분 남았네요. 2분 남았고요. 2분 남았고요. 현재 시간 유한양행 잠시만요. 자, 유한양행 볼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 좋네요. 여러분들 홀딩하세요. 홀딩하세요. 유한양행 홀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아이고. 이거 지금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유한양행 장막판. 자, 매수세 크게 또 들어옵니다. 강력 홀딩.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유한양행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현재 오후장에서만 자, 700억, 750억. 750억 매수세 매수 유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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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에서 같이 함께 소통하시고 유한양행 끌고 들어오실 함께 하실 매매 전략 같이 대응해서 끌고 가실 분들 모두 여기 번호에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추천 받으실 분들, 종목 진단 받으실 분들 안에서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자, 이제 동시효과 진행이 되고 있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이어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 추천도 다음 주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추천 드릴 거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주말에 보시는 분들도 다 들어오세요. 언제 들어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어서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